크리스찬 박신혜 기독교 5대지안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의 양식. 시편 91편 3절.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박신혜 기독교 5대 집안. 부모님도 교회에서 만나 결혼하였다. 이성경과 박신혜의 신앙. 이성경, 박신혜, 오륜교회 영상특별기도회 참여, 동료. 배우 이성경과 박신혜가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회 영상특별기도회 홍보에 나섰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두 사람은 같은 교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서 이성경은 할렐루야 배우 이성경 자매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아주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그때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고 전했다. 영혼 오른 교회는 박신의 모습이 담긴 예배 동료 동명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박신혜는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신혜는 영상 특별 기도회 기간과 참여 방법을 안내한 뒤 비록 영상이지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할 때니 얼마 남지 않은 영상 특별 기도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전했다. 박신혜 선행 첫 번째 박신혜는 교회에서 주최하는 헤비타트 집재기 봉사에도 자주 참석해왔고 두번째 성인이 된 후에는 생일이 돌아오면 가족과 함께 밥포 봉사를 했다. 세번째 2012년 일본 팬미팅 수익금을 국제기아 대책기구를 통해 동일본대지진의 지원금으로 기부 네번째 2013년 박신혜가 아프리카 가나의 시내센터에 이어 2016년 필리핀 마닐라에도 시내센터를 건립해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다. 시내 센터 건립에 앞서 1대1 결혼을 맺고 결혼 아동의 집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고 한다. 다섯 번째, 2015년, 네팔 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3천만원 후원. 여섯 번째, 2016년, 배우 박신혜가 극심한 화재 피해를 입은 대구 서문시장 상인들을 돕기 위해 5천만원을 기부. 희망 브릿지 관계자에 따르면 박신혜는 에벤에셀이라 가명으로 기부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란 뜻의 히브리어이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박신혜가 조용히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가명을 써 기부를 한 것으로 보인다. 기부자가 박신혜라는 건 희망 브릿지가 기부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전화를 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일곱 번째, 2016년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 5천만원 기부. 여덟 번째, 2017년 포항 지진피해 아동위에 5천만원 기부. 아홉 번째, 2020년 코로나 극복을 위해 5천만원 기부. 열 번째, 2020년 포구 수혜 성금 1억 원 기부. 열한 번째, 박신혜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개인 후원자로 구성된 필란트로피 클럽 회원으로 위촉됐다. 열두 번째, 또한 지역 아동 센터 행복한 홈스쿨을 통해 국내 아동들의 방과후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배우 박신혜는 희망브릿지 전국 재해 구호 협회를 통해 3천만 원을 기부했으며, 박신혜는 기부 사실을 외부에 전혀 알리지 않아. 소속사 측도 뒤늦게 이를 알게 됐다고 한다. 13번째, 박신혜 한 달치 마스크 지원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박신혜 기아대책 홍보대사가 국내 아동들을 위해 써달라며 5천만 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기부된 후원금은 기아대책 지역 아동센터 행복한 홈스쿨 소속 아동의 가정을 위해 사용된다. 490 가정에 한 달치 마스크를 지원했다. 박신혜, 그녀는 누구인가? 출생 1990년 2월 18일, 30세, 고향 광주광역시 남구, 신체 168cm, A형, 가족 아버지 박현종, 어머니 조미숙, 오빠 박신원, 학력 영파 여자고등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영극영화학 학사. 소속사 솔트 엔터테인먼트 데뷔 2003년 이수환 mb 꽃 박신혜는 본래 여자 경찰을 꿈꿨으나 어릴 적 모습을 남겨두고자 사진관에서 찍었던 사진을 가수 이수환의 팬이었던 교회 선생님이 이수환이 운영하는 드림팩토리 클럽에서 공고한 뮤직비디오 오디션에 보냈고 그 뮤직비디오에는 발탁되지 못했지만 다음 앨범인 꽃의 뮤직비디오에서 주인을 맡으며 드림 팩토리를 통해 정식 데뷔하게 된다. 원래 가수로 나갈 예정이었으나 연기자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그리고 2003년 SBS 수목드라마 천국의 계단에서 어린 한정서역으로 연기자로 데뷔하였고, 여기서 포텐이 터지면서 본격적인 배우의 행보를 걷기 시작했다. 2009년 아바 엔터테인먼트로 옮긴 후 같은 해 SBS 드라마 미남 이시네오에서 고민남 고민여역을 맡았고, 드라마와 함께 그녀의 남장이 일본 및 중화권에서 대히트를 치면서 아시아에서 그녀의 인지도를 올리며 아시아 여신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2013년에는 tvn 월화 드라마 이웃집 꽃미남에서 여주인공 고등미역과 sbs 수목드라마 상속자들에서 여주인공 차은상 역을 연기했다. 이를 계기로 강화된 한류스타의 입지를 바탕으로 여배우 최초로 아시아 투어를 하며 아시아에서 대세인 한류 퀸이 되었다. 2014년에는 한국인 최초 비자카드 모델이 되었고 광고 시기에 맞춰 방영되었던 SBS 수목드라마 피노키오에서 여주인공 최인하 역을 연기했다. 이 작품으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다. 2016년 SBS 월화드라마 닥터스에 출연했다. 박신혜는 닥터스에서 극중 유해정 력으로또 다른 인생 캐릭터를 만들어냈다. 드라마로는 1년 6개월 만에 복귀로 시청률 20%를 돌파하는 등 매회 1위를 놓치지 않으며 대흥행에 성공하며 박신혜의 위험을 다시 한번 확실히 입증하였다. 또한 이 작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AAA 시상식에서 아티스트상을 수상하였다. 2016년 중국이 사랑하는 한국 광고모델 여자 부문 1위에 올랐다. 주변의 박신혜 평가 첫번째 나영석 PD 박신혜 이꼴 신인류 가장 강렬했던 게스트. 두 번째 고수 박신혜 군더더기 없고 점잖은 사람. 세 번째 이수경 박신혜 사람을 안아줄 줄 아는 사람. 네 번째 최민식 박신혜 정체성은 사랑스러움 맥시멈 보여줬다. 다섯 번째 김영애 박신혜 땅 튼튼하게 짚고선 건강한 배우. 여섯 번째 문지인 정많은 박신혜 배우들 모두 좋아해. 일곱 번째, 김내원, 박신의 상대방에 대한 배려 갖춘 배우. 여덟 번째, 이종석 박신의 좋은 파트너이자 똑똑한 배우. 아홉 번째, 윤균상, 박신의 예쁜데 성격까지 좋아 활력서였다. 열 번째, 김강현 박신의 빡빡한 스케줄 속에도 언제나 씩씩. 열한 번째, 피해진, 선배 박신의 사람으로서 배울 점이 많다. 박신의 친구들. 친구 고하라와 공통점 첫 번째 둘다 1990년 2월생, 2003년에 데뷔 두 번째 광주에서 유년 시절을 보냄 그러나 고하라는 경남 진주 출생이다 세 번째 중앙대학교 영국영화과 08학번 출신 네 번째 기독교 신자의 두살 토를의 남자 형제가 있다 다섯 번째 고하라는 박신혜는 경쟁 상대가 아닌 친구라고 답했고 박신혜도 보아라를 포함한 90년생들 모두 리스펙한다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친구 강소라 배우 강소라와 생년월일이 같다. 덕분에 친구가 된두 사람도 2015년 서로에게 생일선물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생년월일이 똑같은 거 외에 이들은 혈액형이 A형, 키도 1m 68cm다. 남사친이 많다. 이용기, 옥택연 등등. 참고로 모두 닥터스 촬영 현장에 커피차를 보내줬다. 박신혜, 자연 미인, 자연 미녀로 유명하다. 코가 마음이 안 들긴 했지만 개성이라 생각하고 남겨놓았고 이는 신의 한 수가 되었다. 한때 성형했을 거란 모함성 악플이 달린 적도 있었으나 자신의 인스타에 나와주신 모습대로 잘 살고 있는데 안타깝다 라는 글을 쓰며 악플러들을 조용히 타일렀고 덕분에 그런 모함들도 쏙 들어가버렸다. 박신혜, 최태준, 사랑이야기 박신혜, 최태준과 잘 만나고 있다. 결혼 언젠간 해야 할 일. 박신혜는 최태준과는 잘 만나고 있다며 질문을 하면 웃어 넘길 뿐이다. 사실 질문을 받기 전에는 공개 연애 중이었던 것조차 까먹고 있었다고 말했다. 결혼에 관한 질문에는 결혼하기에는 아직이라며 웃었다. 그러면서 부모님 사는 모습이 좋아 보이고 닮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결혼은 꿈이었다며, 열애설이 났을 때도 난 언젠가 결혼할 것이라고 했다. 연애와는 무관하게 결혼은 언젠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다. 고 말했다. 박신혜와 최태준은 2018년 3월 열애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개 스타커플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박신혜 소속사 솔트 엔터테인먼트는 박신혜에게 확인한 결과 평소 친한 동료 사이로 지내던 박신혜와 최태준은 2017년 연말부터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이어오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이로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조심스럽게 만남을 시작한 두 사람을 따뜻하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최태준 소속사 화이 브라더스 코리아 역시 친하게 지내던 두 사람이 지난 연말부터 연이로 발전했다며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두 사람은 변함없는 사랑을 이어간다. 지인들과 만남을 함께 가지는가 하면 이후 또래 연인이 하는 평범하게 데이트를 즐기는 등의 모습이 관계자들 사이에 목격되기도 했다. 각 소속사 역시 두 사람 만남을 예쁘게 지켜봐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최태준은 2019년 8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 후 현재 공공기관에서 대체 복무 중이다. 소집해제는 2021년이다. 두 분의 아름다운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도 박신혜님의 사랑과 배우 생활 그리고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